오늘 울산에 블록버스터 첫방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저희 블록버스터즈의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. 사실 이렇게 저희가 또 컴백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. 제 찬이라고 해. 그래가지고 되게 데뷔 무대와는 조금 다른 떨림이네요. 그쵸? 네. 맞아요. 데뷔 무대와는 살짝 다른 느낌의 떨림이에요. 자칭 무대에서 놀 줄 아는 아이들이지만 무대 뒤에서 우리는 평범한 19.8세의 소년들이다. 평범한가? 나도 나지만 종영이가 왜 이러지? 동키즈의 컴백 첫 주는 어땠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. 오늘 의상이 되게 독특해요. 이거 이 완장은 우리 재찬이한테도 있고 여기 종영이한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원대형한테도 있어. 이 친구의 이름은 재찬이다.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죽었네. 재찬이는 동키즈 멤버 중 가장 새침하다. 재찬씨, 나는 당신만 잤어요. 너도 잤잖아. 저는 오늘 바깥 풍경을 보면서 되게 감성이 젖어 있었답니다. 경윤이 형은 동키즈 멤버 중 가장 감성이 넘친다.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든 내 곁에 들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뭐 해준 거야. 종영이는 동키즈 멤버 중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힌다. 뭐 드세요? MS 뿌띠 먹습니다. 뭔지 알았어. 아, 그 초코향이 가미된 속에는 화이트 크림으로 마무리한 초 미니 사이즈의 그거요. 네. 한입 사이즈 크기로 딱 나온 MS 뿌띠. 여러분도 맛봐보세요. 파이팅! 종영이는 CF가 찍고 싶은 것 같다. 광고주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. 똑똑똑. 거기 누구 없어?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카메라 한번 넘겨주시죠. 똑. 아. 잠시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? 얘. 오 미안해. 와 재찬이가. 오 미안해. 오 미안해. 오 미안해. 재찬이가 때렸어요. 살살 찔라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냐? 네 지금 재찬이가 똑똑똑 하려다가 지금 때려서 여기 학교 아니야. 여러분들은 지금 사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이때 고통과 충격은 2321년까지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. 아니 나 이렇게 세게 때릴 줄. 왜? 이렇게 싫어할 일이야? 저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주먹이 불끈 지어진다. 문익이 지역 주먹 지었다. 진짜 제공병부터 시작했네. 제공병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재찬이 형. 저희 재찬이 형. 딱 보세요. 앞머리 좋대. 동그리와 첫 출근 날이다. 조금 민망하다. 지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사실 비는 왜 만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. 차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? 생각보다 동그리가 빠르다. 뒤에 조심하세요. 지나가겠습니다. 사실 길막은 동키즈가 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.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. 동그리가 출근길이 처음이라서 많이 서툰가 보다. 그러나 정작 동키즈가 더 우왕좌왕했다. 리허설이 끝나면 우리는 말로 카메라의 위치를 복귀한다. 사실 말하면서 외우는 데는 이유가 없다. 이거는 정면 그냥 그러다 갑자기 바뀌고 어쨌든 리허설 후 우리는 꼼꼼히 모니터링을 한다.
정면. 제가 이제 우리가 카메라 위치를 다 외웠다고 하는데 진짜 다 외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났다. 아직 안 외웠다. 겨우 한 번 봤는데 원대형은 내가 한 번에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. 이때 전환하고 왼쪽 카메라. 눈치껏 느낌에 맡겨서 리허설을 해본다. 지금까지는 안 틀린 모양이다. 이건 밑에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계속 밑에 있어요. 계속 밑에 있어요. 마침 손님이 오셨다. 다행이다. 눈이 너무 애기 같아. 제가요? 응. 막내잖아요. 아까 뭐 보고 있으면 그냥 약간 볼을 한번 깨물어 보자. 애기 볼을 깨무세요? 만져보고서. 이 형은 잘. 조심해야겠다. 제 볼을 만져서 뭐 하는 거야? 귀여워. 말해봐요, 말. 말. 무리수였네. 다들 뭐 하느라. 네. 받아주지도 않고 참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. 안녕. 대기실에서 항상 심심한 재찬이는 과연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을까. 따단 따단 따단.